8회 1회 38. 난 당신을 사랑하는 걸까요? 하지만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살을 선택하는 베르테르처럼 제 마음은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어지네요. 그럼 컷! 사연이죠? 예, 인더슬릿 들어갈게요. 야, 어때? 아, 이건데 좀 알 것 같아? 어? 뭐야? 알겠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좀 쉬자, 어? 야, 집? 오케이. 게임이야. 정훈아, 방컷 준비. 방컷 준비. 아, 촬영이 끝났다고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. 아, 답답하게. 야, 방컷 빨리 준비해. 시간 없어. 네. 야, 몇 시냐? 다음 달까지 바쁘면 되잖아. 아, 좀 보채지 좀 마. 야, 촬영 중에 전화 바꾸지 마, 알았어? 야! 이게 아니잖아! 지금 우리 여기서 일주일째 밤샜어. 그거 알아? 아니면 술도 적당히 마셨으니까 들어가서 쉬고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고. 넌 지금 우리가 부대끼면서 만들어낸 예술적 영감, 온기, 열기 이런 거 안 느껴지냐? 아, 난 막 느껴져서 막 벅차오르는데 지금. 또 그 소리네. 아니, 그러니까 나는 네가 아직 내 영화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서. 근데 답답해서 그래. 딴 사람도 아니고 촬영 감독이 내 촬영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게 말이 돼? 네 말 알겠는데, 아니 오늘 촬영 다 끝난 마당에 지금 여기 남아서 뭐 하자고. 그러니까 내 말은, 우리가 지금 영화학교를 다니고 있잖냐, 응?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습, 형식 이런 거 그냥 그대로 갖다 찍는 새끼들이 이해가 안 된다 이 얘기야, 응?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화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식들을 갖고 와서 찍어야 되지 않겠냐, 응? 그래서 내가 내 영화에서만큼은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보겠다 이 얘기야, 응? 그러면 관객들은 내 영화를 보면서 뭘 느끼느냐? 인간의 내면의 본질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다 이 얘기야. 야, 이거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영화 아니겠냐? 좋은 영화? 넌 지금 이 시대에 좋은 영화가 뭐라고 생각하냐? 영화제 가서 상 받는 거, 박스오피스 등수놀이, 결국 이런 거 아니야? 일단 여기서 나가자. 이 차는 내가 살게. 아, 싫어. 아, 왜? 아, 여기서 나가면 다시 현실이잖아. 야, 너... 아, 됐어, 됐고. 어, 네 차례야. 야, 내 찍을게, 빨리 줘줘. 아, 빨리, 빨리 줘. 아, 오케이. 보자. 어, 야, 저 가방 원래부터 저기 있었냐? 처음부터 저기 있었잖아. 왜 난 못 봤지? 아, 야, 성결아, 넌 지금 돈이 아주 급한 상황이야. 우연히 화장실을 찾아서 여기 들어왔다가 저 가방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. 그리고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. 저 가방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가득 들어있을 거다. 근데 이 가방 안에는 돈이 아닌 전혀 다른 게 들어있을 수 있다 이 말이지. 이를테면, 아, 그래, 토막시체 같은 거. 요새 그런 거 뉴스에 많잖아. 토막시체. 돈 급한 연기는 네가 나보다 더 잘할 텐데. 이게 말을 해도 진짜, 아이씨. 그럼 네가 보여줘. 네가 명감독은 명배우라며. 네가 보여줘봐. 알았어, 내가 보여줄게. 앵글 잘 잡아라. 빨리 확인해.
거. 잘했어. 이제 가자. 가자고. 진짜 토막 시체라도 들었냐? 뭐해? 뭔데 그래? 우리 소품 중에 돈 같은 것도 있었나? 왜? 일단 신고부터 하자. 뭐 신고? 야, 너 돌았어? 그럼 어떻게 하려고? 넌 이걸 보고 신고하자는 얘기가 나와? 멍청한 새끼 하고는 씨. 너 취했냐? 정신 차려 이 새끼야. 나 안 취했어. 나 멀쩡해. 이거 느낌 안 좋아. 누가 오기 전에 빨리 나가자. 느낌이 안 좋기는 씨. 야, 이거 헌팅할 때부터 있었다며. 촬영 내내 있고 촬영 끝나고도 있어. 그럼 뭐야? 주인 없단 얘기 아니야. 주인이 있건 없건 간에 넌 영화도 안 봤냐? 영화에서 나중에 이런 거 엮여가지고 좆된다니까. 넌 영화하고 현실하고 구분도 못하냐? 너야말로 영화하고 현실하고 착각하지 마 새끼야. 아... 야 뭐해 야! 너야말로 영화 못 봤어? 이런 거 괜히 신고하다 엮이고 누명 쓰고 그러잖아! 그러니까! 그냥 나가자고. 누가 안 나간대? 이거 조금만 갖고 나가자고. 너 돈에 연연 안 할 거라면서 너 이 돈 갖고 영화 찍고 싶냐? 아이 그때 그건! 씨발 그냥 챙겨. 너 맘대로 해, 새끼야. 야, 저기 봐. 왜? 누가 오는 것 같다니까? 씨, 고양이 소리겠지, 씨. 누가 오는 것 같다니까. 아이씨, 진짜. 씨.
영화 찍는 학생들이거든요. 그냥 갈 거니까. 아, 아무것도 못 봤어요. 박수야,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멈추냐? 너 그런 놈이었냐? 감독은 너야!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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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
예술은 무조건 순수해야 돼.